안녕하세요. 전예림, 조은정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졸업하는 조혜인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본과 3학년 함경우입니다. 저는 박진우, 최형준입니다. 오늘 뭐 하러 왔죠? 네, 오늘 국시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공부 잘하는 혜인님과 경우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운 거를 준비했는데 본과생 분들이니까 당연히 맞추시겠죠?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밑바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될 게 이게 또 국시 공부랑 또 이제 본일리 때 공부랑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누나 근데 국시 본 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아 2주밖에 안 됐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오늘 국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예과 친구들이라서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네네. 한번 최대한 추측을 해보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문제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신과 난이도 하나네요. 일단 건강 염려증은 아닌 것 같아. 맞아. 그죠. 일단 우울하단 말이야. 기분 저하증. 기분이 저하될 수도 있는.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저하증. 오케이 일단 2번. 근데 저긍장애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아 아닌가?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막 적응을 못할 수도 있나? 주변에 애초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저긍장애는 아닐 것 같아. 오. 범 불안장애. 범이 뭐예요? Generalized. Yes, generalized. MDD 만족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적고 아 진짜요? 그리고 적응 장애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됐고 범불안 장애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번 어딜 가든지 불안한 사람이네. 근데 이분은 일단 불안한 게 아니라 우울한 거예요. 그죠? 불안이랑 우울은 다르다. 다른 주요 우울 장애. 뭐가 주요해? 뭐가 범이고 뭐가 주요인지 모르겠어. 이거 저 본과 2학년 때 나 정신과 최근에 해서 알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게 함정이 있어. 왜냐면은 되게 딱 보면 MDD 그 주요 우울장애라고 쳤거든? 딱 봐도 우울증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진단 2년인가 이상이 되면은 MDD가 아니고 다른 걸로 진단이 되잖아. 맞아. 그 다음에 주요 우울장애인데 이거는 함정 이거 같긴 한데 포인트는 기간이 수년밖에 안 되고 제 생각엔 그냥 기분 저하 같아요. 2번으로 가자. 2번. 저희는 2번이에요. 2번? 나 2번. 나도 2번인데 근데 이유가 진단 기준 진짜 많은데 맞아, 그중에서 맞아. 메이저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어. 그 두 개 아니야? 두 개인가? 아 그래? 아 저는 누나처럼 기준 같은 건 잘 모르겠고 항상 피곤하고 중학교 때부터 우울하였으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요 우울장애. 그럼 나는 2번. 저는 5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네. 기준이 안 맞아서 기분 저하증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머지가 아니어서 2번. 나도 2번. 2번? 정답 확인 지금 하는 거야? 정답 확인. 애과생도 할 수 있어요. 정답. 정답 예. 좋아. 아 근데 이거 나 이거 하야. 하야 이거 하고. 잠깐만 근데 이거 난이도 하잖아요. 파이팅. 좋아. 아 근데 이거 나 이거 하야. 하야 이거 하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응급화 난이도 하 하 아 이거는 볼 것도 없다. 저는 1번 하겠습니다. 나도 1번. 이게 ABC니까 ABC. 에어웨이 확보가 1등 그치? 답은 1번. 외상이 뭘까요 언니? 외상 칼로 그런 거 막 기도 확보는 아닌 것 같아. 기도 확보 얼굴에 외상인데 다쳤는데 기도를 갑자기 기도가 여기 기도 확보는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이건 그쵸, 아닌 것 같아. 지혈 이거는 눌러 피가 나니까 눌러야 되는 거. 피나면 원래 일단 바로 누르잖아요. 눌러야 되죠. 라인 보고 세마자 바로 알겠는데. 나도 이거 알겠다. 하나 둘 셋 하면 뭐랄까? 그래 하나 둘 셋 1번 기도 확보. 아니 너무 쉬운데요? 다른 외상 부위가 5번 같아요. 근데 5번 같기도 하다. 뭔가 막 119들이 오면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기도 확보 정답. 오케이 좋아. 이거는 좋아. 알지? 그 제일 중요한 거 ABC. ABC 아 다행이야 하였어. 아 너무 어려워. 저희는 5번. 아 역시 역시 틀렸군요. 답이 뭐예요? 1번? 갑자기 기도를 확보한다고요?
기도를 어떻게 확보하죠? 심폐소생술 배울 때 기도 확보를 이렇게 막 젖히지 않아요? 높이 열상을 입고 내원한 난동을 피워. 난동을 피운다고 먼저 가래요. 기억가래요? 아, 나 이런 거 아니죠, 당연히. 나중에 보복이 두려운데? 애매한데? 두 개 중에 고민되는데? 나는 3번이랑 4번 고민돼. 나는 3번. 왜냐면은 내가 알기로 그 어펜디사이티스는 이게 복통이 심하긴 해도 막 엄청 응급은 아니야, 이게. 지금 과다 출혈로 쉬고 있으면 이건 바로 수혈하거나 플루이드 줘서 볼륨 채워주지 않으면 그렇겠다. 뇌에 손상 가니까. 3번. 응급 환자는 가장 급한 사람 먼저 처치하는 게 맞아, 맞아. 상자 꼬리염이 뭐지? 상자. 상자가 있는데 마지막 창자인 거죠. 거기에 염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응급실은 이제 가장 먼저 내원한 거랑은 조금 상관없이 위중한 그치. 사람부터 하잖아요. 쇼기면은 바로 이제 플루이드를 줘야 주고 ABGM 하고 기도 확보도 해야 될 것 같고. 4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난 아까부터 그냥 답은 4번이에요? 아니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지금 당장 처치를 안 했을 때 가장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요? 그럼 누나 따라갈게요. 그럼 누나 따라갈게요. 그럼 누나 따라갈게요. 그럼 누나 따라갈게요. 저 더 틀리기 싫어서. 이게 뭐야? 근데 제 생각에는 3번이 뭔가 쇼크. 맞는 것 같아요. 좀 쇼크 가장 응급한 환자 먼저 3번. 네, 3번 저희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3번. 어? 3번? 오케이. 갑시다. 맞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잘 찍었네요. 나 잘 찍었어. 근데 일단은 황색 포도 알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거는 식중독 할 때 황색 포도 뭐 이런 거 말하잖아. 포도라서? 맞죠. 왜냐면은 이런 거. 엑스선 사진에서 오른쪽 위쪽에 컨솔리데이션이 관찰되고 만성 음주자에게 가장 흔한 균이 있지. 자 이제 너가 답을 말해. 아 진짜요? 잠깐만 이렇게 본 일을 괴롭힌다고? 나 좀 이거는 알 것 같아. 나 호흡기 때문에 1년 돼가지고. 아 그래? 근데 일단 폐렴군에서 가장 흔한 거 뭐야? 폐렴 사슬아이드. 어우 잘 아네? 나 이거 공부해서 알아. 아 그래? 아 나는 운 좋게 알아. 나 이거는 찍어야겠다. 난 4번. 4번? 아 진짜? 폐에 그냥 이렇게 막 점괘처럼 보이는 게 폐렴 막대근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 진짜 아, 최근에. 진짜? 근데 여기에 3, 4, 5번에 다 폐렴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폐렴 중에 하나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찍어볼까요? 동전문제를 준비해봤어요. 자, 세 개인데 어떻게? 이게 서면 5번이에요. 아, 일단 5번은 아니다. 이게 나오면은 3번. 그림이 나오면 하기, 하기 나오면 4번. 해주세요. 하기 뭐였죠? 4번이었죠? 4번. 폐렴. 4번! 이래서 전교 1등이 이래서 서울대를 가고 이래서 아. 의대를 가는 겁니다. 4번? 그냥 찍신으로 4번. 4번. 진짜? 어, 나 진짜 이거 완전 찍었어 이거. 아 진짜? 나 왜 모르지? 아 얘는 틀리면 이 문제 잘라주시겠어요? 혈성 점액 만성. 근데 만성 음주자니까. 만성 음주자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저는 4번? 4번? 가겠습니다. 4번이요. 아, 어렵네. 정경과 연계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맞죠? 복막염이니까 뭔가 푹푹푹만 생겼어. 아, 아 배니까 아 보기 보기 수발. 근데 여기 아 5번에도 근데 자발성 세균. 아 그러네. 아 근데 3번에도 보기 들어가요? 4번에도 보기 있는데요. 어떡하죠? 복부팩만 복수 단백질 3.5 적혈구 18,000 적혈구 연계 림프가 100%.
아 이렇게 여유 있게 하니까 더 뭐 안 읽혀.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힌트 있어 힌트. 내가 할 때 그 림프가 많으면은 그 다른 것도 봐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 단백질도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결핵을 약간 의심해야 돼. 림프가 많이 올라가. 결핵이 피 관련되지 않았나요? 1번 아니면 3번을 공격하는지. 그래 1번 아니면 1번. 이거고요. 3번은 이제 숫자가 나오면 3번입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1번. 너를 믿고 가겠습니다. 1번 찍을게. 1번? 정답? 적지 않았어. 너 다 맞추네? 1번. 맞았어요! 야 말도 안 돼! 1번! 야 말도 안 돼! 와 이게 촉이 진짜 좋네. 촉이 진짜 좋네. 엑소데이시라고 판단을 하고 엑소데이시면 이제 염증이 있는데 아 림프구 그때는 이제 림프구냐 아니면 유트로필 그치 유트로필인지 봐야 근데 되는데 근데 림프구가 100%니까 결핵성 복막염인 것 같습니다. 여자의 30세면 결핵을 좀 타겟으로 줬다고 보는 게 맞겠지. 아 진짜 잘하신다. 누가 보면 비웃겠다. 부시쳤는데.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소화기 난이도 상입니다. 일단 막창자 꼬리염으로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농양이 생기면 커질 수 있지. 나는 이게 약간 지금 농양이 있다고 봐. 이거 검정색 이거? 3일 전부터잖아. 이거 급성이잖아. 근데 여기 보기를 보면 3번이랑 4번, 5번은 다 절제술이거든? 이런 거는 보통 암 걸렸을 때 수술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3, 4, 5번은 아닌 것 같고 1, 2번이 헷갈린다. 근데 그 만약에 막창자 꼬리염이라고 해도 일단 농양이 이렇게 끄면은 일단 배농을 한 다음에 난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1번? 1번으로 찍을래. 나는 이거 일단 CT 부위가 딱 엉치뼈 보이잖아. 근데 위치가 우하복부기도 하고 딱 막창자 부분인 것 같아서 난 2번 할게. 2번?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겁나 헷갈리네. 아 그래 그럼 나 이번에 나는 1번으로 1번? 틀릴게 그냥.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1번이에요? 진짜? 1번이에요? 예. 설명 어떻게 돼요? 막창자 꼬리염이 맞는데 일단 처치는 경피 배농이다. 크기가 너무 커서. 아 그렇구나. 나는 답을 정했지. 저도 정했습니다. 아 그래? 몇 번? 저는 1번. 1번. 나도 그렇게 생각해. 1번. 이게 충수염이 생겼는데 충수염이 농양으로 발전을 해서 3일 전부터 계속 열이 높은 거니까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배농을 해서 열 내려가고 염증을 줄인 다음에 나중에 지연 충수 꼬리 절제술을 하는 것이 야마지. 저는 그냥 느낌으로. 느낌으로? 느낌 중요해. 저는 생각한 것보다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저는 많이 맞긴 했는데 제가 뭔가 알아서 맞춘 게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찝찝하긴 한데 그러니까 쉽긴 했는데 틀릴까 봐 엄청 긴장했어. 저는 사실상 처음 풀어본 것 같아요. 국시 문제 자체를.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이거 열심히 하자. 아직 2년 남았어. 2년 더 열심히 하자. 재밌네.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